네, 첫 번째 요리로 전어 애호박 조림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제 주변에 전어 좋아하는 분들은 저 머리만 제거한 전어를 이렇게 초장 찍어서 막 우적우적 씹어 먹더라고요. 네, 회로다가 왜냐하면 뼈까지 네. 이제 드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조림에 있는 전어도 뼈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왜냐하면 그냥 뭐 회로도 잡수시는 분들은 그냥도 잡수시니까.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드실 수도 있고 그게 또 이제 불편하시면은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보통 익으면 뼈가 좀 더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전어를 이제 손질을 다 한 거예요. 네. 이제 여기 아가미 쪽으로 해서 나무 젓가락 있죠. 네. 그 나무 젓가락 이렇게 네모진 거. 네. 그걸로 이렇게 돌리면 내장이 따라 나와요. 아, 이렇게 넣어주게 돌리면 그냥 나오는군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네모지니까 그냥 매끄러운 아. 그거가 말고 네네네. 보통 우리 이제 중국집에서 오는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해서 하면은 모서리 져서 돌리면은 내장이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비닐 다 긁으시고. 요즘에 전어는 네. 그 회로 먹으라고 그냥 내장을 제거한 손질돼 있는 전어도 팔던데. 네네. 그럼 그거 사시면 더 편하시죠. 네. 아, 조림용으로도. 그럼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비늘 긁고 아가미 쪽으로 해서 내장 빼고 그다음에 여기 끝에 꽁지 자르고 여기 지느러미 자르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손질한 거예요. 이렇게 손질이 잘 된 전어에다가 네. 그냥 하셔도 되지만 네. 저는 여기에 밑간을 해줄 텐데요. 이거는 청주예요. 청주. 이제 비린맛 잡내 없애주려고 여기에 청주를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청주. 그다음에 여기에 소금을 약간 뿌릴 거거든요. 이 소금이 들어가면 약간 절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도 밑간도 되지만 소금이 들어가면 간단해지잖아요. 아, 훨씬 더. 그래서 네. 이제 그 조림할 때 덜 부셔지고 또 밑간도 해서 좋으니까 이렇게 청주와 소금을 뿌려두시면 돼요. 어느 정도 재놔야 네. 되나요? 뭐 재우는 거는 뭐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재워놓으셨다가 이제 물기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키친타월로 물기만 좀 이렇게 닦아서 조림에 쓰시면 돼요. 네, 무는 우리 생선 조림의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무는요. 네. 그래서 이 무는 이렇게 반 정도 자르셔서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4등분으로. 이렇게. 크게 크게. 네. 네, 이렇게 해서 무는 조림할 때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저는 호박을 좀 같이 넣어서 호박은 한 1cm 두께로 썹니다. 좀 도톰하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호박은 빨리 물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호박은 이렇게 1cm 정도의 이제 두께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호박 준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양파가 들어갑니다. 양파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조리면 양파가 많이 이렇게 부셔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이게 4분의 1개인데 조금 크거든요. 양파가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4등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크게 썰었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하나씩 가닥가닥 이렇게 연결이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큼직하게 썰은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네, 조그만한 예, 양념 주시면 네. 여기에 지금 고춧가루는 한 3스푼 정도. 왜냐하면 좀 얼큰해야 맛있잖아요. 네. 생선 그 조림은. 그래서 여기에 고추장, 고추장은 한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약간 비릴 수 있는 생선들 조림할 때는 고추장이 조금 들어가면 훨씬 더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간장은 지금 한 4스푼 정도. 왜냐하면 조림할 때의 그 간이 간장으로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 이런 다진 마늘 같은 거는 한 2스푼 정도로 넉넉히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마늘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마늘 다진 거. 그다음에 여기에 생강. 생강은 작은 걸로 뭐 한 스푼 정도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재료 생선, 그 다음에 채소, 양념장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네. 소금에다가 청주에다가 밑간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키친타올로 물기만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됐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조림하러 가면은 됩니다. 네, 네. 맨 밑에다가 물을 먼저 이렇게 깔으시면 돼요. 물 없이? 네. 네. 그래서 네. 네.
무 깔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어를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네. 무에다가 물을 깔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전어를 이렇게 놨습니다. 네. 그리고 양파는 미리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양파. 네. 근데 이제 호박은 빨리 물르잖아요. 그래서 호박은 나중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호박은 나중에 저쪽에다 넣을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장과 그다음에 육수를 주시면 돼요. 네. 네, 지금 진한 육수가 우러났죠? 네. 다시 한 뭐 두 개 정도 넣고 끓이시면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네. 훨씬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거를 부어주시면 돼요. 네. 오늘은 무가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박을 넣을 텐데 호박은 같이 넣으면 너무 물러지니까 호박은 나중에 넣을 겁니다. 네. 굉장히 진한 양념이 됐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육수를 붓고 네, 이것도 지울까요? 아까우니까 아니요. 네, 헹궈서 네. 네 양념이 네. 그리고 육수는 지금 이제 다섯 마리 정도 이렇게 하시려면 육수는 한 네 컵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육수도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보셔서 네. 이렇게 자작할 정도로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무도 있고 생선도 익어야 되니까 이걸 한 15분 20분 정도 끓여야 되거든요. 네. 호박 넣고는 한 10분 정도만 익으면 호박이 빨리 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리는 시간은 한 30분 35분 정도 그 정도면 네. 충분히 됩니다. 그럼 20분 정도 끓인 네. 네네 여기 옆에 있죠. 네 지금 무와 이게 다 됐죠.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호박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호박을 네. 자 호박을 넣은 상태로 또 10분 정도 더 끓여준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파랑 고추는 언제쯤? 이거는요 거의 다 돼갈 때 넣으시면 돼요. 파하고 마지막쯤에. 고추. 네. 왜냐하면 이거는 10분 정도 끓이면 네. 너무 또 숨이 죽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끓이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조림 완성이 네. 조림이 호박 넣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금 끓었거든요. 네. 호박도 익었지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래도 이게 들어가야 또 마지막 또 양념으로 네. 네. 여기에 풋고추, 홍고추도 네. 이렇게 해서 네.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풋고추 대신에 뭐 청양고추를 좀 넣으실 수도 있고요. 네. 조림이니까 국물은 자작하게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어 애호박 조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질한 전어에 청주, 소금을 뿌린 뒤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무, 양파는 4등분하고 애호박은 1cm 두께로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고추장, 진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무, 전어, 양파, 양념장, 밑국물을 넣고 한 소끔 끓인 뒤 애호박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풋고추, 홍고추, 대파를 얹어 살짝 끓여주면 전어 애호박 조림이 완성됩니다.